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 사진 같은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같은 사진이란 무엇일까? 수박을 찍으면 수박이 나오죠? A equal A-. 여러분이 통상 생각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A를 찍었는데 Z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으로서는 대체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사진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사진, 고수의 사진이 어떤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의 작가는 최치건이라고 하는 디자인과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사진의 제목은 사진을 몇 장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의 제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저와 함께 보시면서 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것도 대단히 공부 중에 하나잖아요. 우선 최치근 작가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 사진은 바다가 등장합니다. 아주 거친 바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냥 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와 관련된 커다란 사건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거칠기 그지없는 바다와 관련된 사건. 두 번째 사진은 바다와는 상관이 없이 또 다른 사진이 등장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습득하신 분은 머시머시머시머시 소정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딱지도 붙어있네요. 웃고는 있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얼굴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 웃는 일그러진 웃는 표정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세 번째 사진은 좀 무시무시합니다. 역시 뭔가 일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고 저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 끼치는 사진이네요. 자, 이 사진들은 바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진들은 무엇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봇대에 가렸습니까? 무엇인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뒤로 보이는 사진에는 아마 연탄불 구이하는 집의 주인 아주머니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아니, 가게의 주인일 것 같으면 표정이 밝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님을 끌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얼굴이 찢어진 사진의 아스팔트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 누군지 알 것 같은 얼굴입니다. 국회의원의 얼굴은 아닐까요? 잘 아는 야구선수의 얼굴과 젊은 아이의 어린 아이의 얼굴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구선수의 얼굴도 일그러져 있고 어린아이가 웃는 앞니 빠진 듯한 느낌의 웃는 얼굴도 대단히 그로데스크하게 찍혀 있습니다. 담뱃불에 누나를 상한 이미지. 뭔가를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는 사진들은 그로데스크하고 무시무시합니다. 아이의 머리를 따주는 할머니의 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치 아이의 머리채를 후려잡고 뭔가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머리를 따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은 어떤 사태나 상황을 설명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일회용 알루미늄 케이스, 일회용 알루미늄 도시락입니까? 아니면 도시락 같아요. 거기에 놓여있는 잔반들, 넘겨진 반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사진. 더 이상 배가 불러서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될 상황. 그렇지만 그 처참한 풍경, 폐허처럼 남겨진 도시락 사진. 복받으라고 있는 돼지 저금통이 웃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왠지 그다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왠지 우리를 비웃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1년에 이 사진들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사진들에 혹시 여러분 지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 그것도 그냥 지도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도. 대한민국의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보통 작가의 수준은 훨씬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박이 수박으로 시키는 게 아니고 수박을 짜겠는데 그 안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호박알맹이가 나왔다. 수박을 봤는데 그 수박이 저 자기와 상관없는 감자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진들은 일련의 작품들을 일련의 무슨 대상물 피사체를 찍었지만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는 인조인간이네요. 아마 공사판에 있는 공사판에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신호대를 들고 공사판 일을 협조하고 있는 인형인 것 같습니다. 불빛은 많이 뒤에 보이는데 외롭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인간이 하는 일종의 로봇 같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혹시 이렇게 인조인간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 아닐까요? 카드와 거기 옆에 앉아있는 섹시한 여성의 다리. 돈과 섹스.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지도야. 우리나라 지도는 말이야. 지도에 너무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현황은 말이야. 돈과 섹스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이런 것을 암시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여자 다리가 찍혔어. 아멕스 카드가 찍혔어. 저게 뭐냐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큰 타이틀. 대한민국 지도. 대한민국 전도라고 하는 큰 타이틀 내에 이 사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하나같이 지도의 어떤 부분들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메고 있는 백사이로 보이는 셀러리맨의 손. 여성들이 메고 있는 이 백들은 잘은 모르지만 명품일까요? 명품이면 더욱 이야기거리가 되죠. 명품을 메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여성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실전 같지 않습니까? 꽃입니다. 괴기스럽죠. 무시무시합니다.
꽃이라는 게 본래 섹시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작가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통상 드리는 말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선으로 사진을 촬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100에 100 사람이 꽃을 아름답게 찍고 있는데 채치곤이라고 하는 작가는 그로데스크하고 괴기스럽고 우리를 협박하거나 우리는 윽박지르는 듯한 그런 모습에 꽃을 찍었습니다. 여러분하고는 다르죠. 이게 작가가 가지는 작가만의 독특한 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산정 남았습니다. 앞니 빠진 아이가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그러져 있어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한 장면을 보는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참 재미있는 공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란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가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을까를 가늠하는 일종의 기준적인 것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부산에서 서울을 가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여러분이 본 사진처럼 일그러지고 괴기스럽고 우리를 협박하고 동과 섹스에 물들어 있고 거친 파도에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은 지도가 없는 나라야. 대한민국은 지도는 지금 이 꼬라지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아마 바다 사진을 제일 앞에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도는 세월호 사건의 그 당시에도 유용한 지도이지만 그 상태를 비추어낸 지도이기도 하지만 요즘 사모펀드로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점을 또다시 비추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품은 좋고 위대한 작품들은 한 어떤 상황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도도히 살아서 그 시절 그 시절마다 우리들을 반추하고 되새김질하게 만들죠. 여러분이 할 작업은 이런 작업입니다. 카메라 메고 산이야 들러다니는 것도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저도 그 즐거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귀엽고 뭔가 남기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의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진으로 고발하라. 대한민국 전도를 통해서 사진으로 우리 사회를 고발하고 우리의 이 미친 듯한 정서를 고발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현상을 고발하는 기가 막힌 작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